오늘은 5분 드라마 소식 고고! 마이클 말론 감독은 마이애미와의 파이널 시리즈에 대해 사람들은 아마도 쉬운 시리즈가 될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자신들에겐 최대의 도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미 버틀러가 중요한 순간 나타나는 두려움 없는 전사라고 표현했네요. 에런 고든 또한 마이애미는 상대팀이 누구든 두려움이 없으며 포기하지 않는다고 했고 그들에게 최고의 존경심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고든은 지미 버틀러에 대해 자신이 지금까지 상대했던 르브론 제임스, 케빈 듀란트, 칼 앤서니 타운스와는 또 다른 유형의 선수라고 말했네요. 드레이먼드 그린은 자신이 투표할 수 있었다면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 MVP로 버틀러보단 케일런 마틴을 선택했을 거라 언급했습니다. 또한 그린은 보스턴이 탈락한 것에 대해 기쁨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그는 보스턴 팬들이 굉장히 무례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버틀러는 자신과 함께하는 백업 선수들을 롤플레이어라 부르지 않고 팀 동료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제프 그린은 NBA 우승을 차지하는 것은 커리어의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언급했으며 마이애미가 만들어온 히트 컬처에 대해 존중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도니 사슬램은 자칭 분석가 양반들이 마이애미가 1라운드에서 밀워키도 이기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을 거라 말했네요. ESPN 분석가들은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에서 마이애미가 보스턴을 이길 확률은 고작 3%밖에 되지 않는다고 분석했었습니다. 타일러 히로는 최대한 빨리 복귀하기 위해 자신의 몸 상태가 어떤지 하루에도 수차례 워크아웃을 통해 점검한다고 하며 현재 부상당한 손 부위에 대해선 느낌이 괜찮다고 말했네요. 덴버 대 마이애미의 파이널 경기 가장 저렴한 좌석은 675달러라고 하며 시리즈가 7차전까지 진행될 경우 덴버 벤치 바로 뒤 코트사이드 좌석의 가격은 무려 3만 달러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이애미는 정규 시즌 득점 마진 마이너스를 기록한 팀 중 NBA 역대 세 번째로 파이널에 오른 팀이라고 하네요. 첫 두 팀은 1956년 세인트루이스 호크스와 1958년 미니아폴리스 레이커스라고 하네요. 또한 마이애미는 보스턴을 상대로 얻어낸 와이드 오픈 3점슛 기회에서 무려 58%에 육박하는 성공률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대망의 NBA 파이널은 우리나라 시간 6월 2일 금요일 오전 9시 반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로버트 윌리엄스는 지난 7차전 경기 때 위장염을 달고 플레이했다고 하며 경기 중 구토 증세도 있었다고 하네요. 채넌 샤프는 8개의 턴오버를 저지른 제일런 브라운에 대해 러셀 웨스트브룩보다 볼핸들링이 좋지 않은 선수를 발견했다면서 브라운은 턴오버 기계였다고 다소 강도 높게 발언했군요. 보스턴 구단은 브라운과 연장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되며 조 마줄라 감독을 해임하지는 않을 계획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브라운이 슈퍼맥스 계약을 맺게 된다면 24-25 시즌부터 받는 금액은 무려 50밀리언 달러에 육박하며 마지막인 28-29 시즌에는 무려 66밀리언 달러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정말 엄청난 금액인데 이 정도면 제이슨 테이텀과 동시에 잔류시키는 게 어렵지 않을까요? 그리고 만약 보스턴이 브라운의 트레이드를 선택한다면 가장 유력한 행선지로 애틀랜타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번 오프시즌 제한적 FA가 되는 그랜트 윌리엄스의 미래는 다소 어두울 전망이라고 하며 사인앤트레이드 방식으로 팀을 옮길 수도 있다고 하네요. 보스턴은 이번 시즌 최소 40% 이상의 3점슛 성공률을 기록했을 때 무려 38승 2패의 성적을 거두었지만 그렇지 않았을 땐 30승 32패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보스턴은 지난 7차전 때 42개의 3점슛을 시도했지만 고작 9개밖에 성공하지 못했고 이는 이번 시즌 두 번째로 나쁜 성공률이었다고 하네요. 밤마이어스가 공식적으로 단장 자리에서 물러났군요. 그는 금액적인 문제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고 스테픈 커리, 클레이 탐슨, 드레이먼드 그린에게 이별을 통보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골스가 훌륭한 감독을 두고 있기 때문에 미래가 아주 밝다고도 덧붙였네요. 현재 마이어스의 후임자로는 마이크 던리비가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 레이콥은 새롭게 바뀐 CBA 규정이 로스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규정이 어떻게 바뀌든 상관없이 자신은 신경 쓰지 않으며 어떤 일이 있든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네요. 로버트 호리는 샤킬 오닐이나 팀 덩컨보다는 주저없이 하킴 올라주언을 선택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호주 농구리그 팀 사우스이스트 멜버른이 존 월 영입을 원하는 상황이라고 하는군요. 크리스 부셔는 가끔 너무 피곤해서 잠들 경우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소방관들이 집에 들이닥쳐도 못 들을 거라 덧붙였네요. 이번 신인 드래프트 탑5 픽으로 예상되는 아멘 탐슨과 오사르 탐슨이 포틀랜드와 워크아웃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번 신인 드래프트 10픽을 보유한 댈러스 구단은
슛이 좋은 가드 그레이디 딕을 지명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하네요. 댈러스는 운동 능력과 신체 조건이 좋은 선수를 원한다고 합니다. 피닉스 구단은 차기 감독직 후보를 당 리버스, 프랭크 보겔, 케빈 영 이렇게 3명으로 좁혔다고 하며 이번 주 주말쯤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네요. 토론토 구단은 3명의 차기 감독직 후보 중 세르지오 스카리올로를 선임할 것이란 루머가 있습니다. 2017년부터 뉴욕 GM을 맡았던 스캇 페리가 결국 사임했군요. 2023 피바 월드컵을 대비한 미국 농구 대표팀의 첫 친선 경기가 현지 시간 8월 7일 라스베가스에서 펼쳐질 예정이며 상대팀은 푸에르토리코라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5분 너바 소식